꾸준하다익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금강에 있는 금강 이문네다익입니다. 오늘요 제가 멀리 또 이렇게 옥천까지 날아왔습니다. 아침 새벽에 출발을 해서요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해서 신상 수입 군생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또 멀리서 날아왔는데요. 오늘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사이즈가 완전 중대 사이즈 이상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요. 가격도 너무너무 좋아요. 가격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이제 수익 군생 다육 전문으로 금강 다육 그 농원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작년 봄쯤에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애완용 속을 군생 이제 꽃다발 수영 화려한 빛감을 내주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저 그게 이제 끝나고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연도에는 사장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2024년 또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폭풍적인 인기를 또, 그러니까 폭풍적인 사랑을 주셔서 인기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수입군생 다육, 중사이즈, 작은 게 아니에요. 중대 사이즈로 해서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요. 여러분, 2-3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요, 어제 방금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에 들어온, 이 군생들을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요, 이제 도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매.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수량이 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소매만 했었는데요. 오늘은요, 도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다 농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도매로 구매 가능하고요. 택배는 안 되고요. 도매는 직접 오셔서 골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소식이요. 한 30여 가지 제가 먼저 따끈따끈한 신상들로 먼저 이제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기 멀리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한 4회 정도에 나누어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애완염소 아가들도 또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섞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택배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자구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자구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있는 군생들의 중대 사이즈 군생이기 때문에 배송, 운송 중에 자구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자구가 한두 개씩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감안하시면서 주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워낙에 이제 무군둥이기 때문에 택배 운송 과정이나 또는 포장 도중에 또는 가는 도중에 여러분께서 푸시는 동안에 그 순간에도 얘가 살짝 건드리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씩은 떨어지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 따로 심으셔서 뿌리 내셔서 다른 아이로 또 키워보셔도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서 주문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상들 정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배송은요, 오늘 나가면 추석 이후에, 아니 추석이란다, 설날 이후에, 연휴 이후에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발송이 될 거고요. 이제 방문하실 경우에는 추석 연휴 방문,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연락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연휴에도 이제 사장님께서 나오시긴 하는데 좀 늦게 나오실 수도 있고 또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미리 문자로 해서 사장님께 이제 주고받고 해서 만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때 새로운 소식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기대 만땅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박,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박.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홍매가 이렇게 커도 되는 거야. 세상에, 너 왜 그러니? 너무 놀랄 노자예요. 목대는 완전 고목나무 목대, 완전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얼굴 사이즈만 봐도 여러분 제가 잘을 이제 생겨왔는데, 큰 이제 엄마 얼굴이죠. 가장 큰 얼굴이, 야, 20cm나 됩니다. 20cm. 대박이죠. 작은 얼굴들은 거의 뭐 10cm 기본으로 되고요. 지금 사이즈가 이거 한 손으로 못 들어요. 여러분, 혼자는. 이 포장하고 이거 한 두 개만 하면 한 상자 가득 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큽니다. 국내에서 여러분 요런 홍매화 군생 보신 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되어서 들어온 홍매화예요.
이거는 천연 기념물이죠,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심으셔서 메인으로 딱 갖다 놓으면은 정말 멋있는 홍매화가, 나밖에 없는 홍매화가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 다 그래요. 이거 가장 큰 얼굴이 20cm 가까이 됩니다. 19, 20까지 나오는 홍매화 대사이즈, 특대 사이즈 군생이에요. 요거 사장님께서 화분에다 이렇게 앉혀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이제 요대로 이제 보내드릴 건데, 여기 이런 거는 지금 가지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목질이 거의 다 돼 있고 아주 단단하게 잘 붙어 있어서 요런 거는 좀 분리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군생으로 목질화가 돼 있으면서 그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데, 그래도 만약 하나 이제 큰 게 부러지잖아요. 막 이런 게 큰 게 하나 딱딱 부러졌어. 이런 거는 해드려야지. 그죠? 이런 거는. 이거는, 그거는 내, 제가 받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사장님께 드리면 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격 보여드려야죠. 가격. 가격은 4만 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절반 가격이다. 8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커요. 전체 사이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10, 20, 30, 거의 36cm,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그런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얼굴 두수는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달라요. 이거는 뭐 5두, 6두도 보이고요. 어우, 색깔인데 너무 이쁘다. 이런 거는, 아이고 떨어지네. 올려 만났어. 네. 아유, 쓰러지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균형을 못 잡네요. 오, 색깔 너무 이쁘다. 이런 거 보세요. 가장자리 핑크, 핑크, 노랑,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홍매화 대풍군생입니다. 세상에나 여기서 한 시간을 잡아도 말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하실 분, 택배 주문 홍매화. 와, 요에 하나야? 와, 대박입니다. 엄청 큽니다. 말도 못하게 큽니다. 요에 하나가. 오,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떡해. 제일 먼저 하신 분 요거 드릴게요. 진짜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요거, 홍매화 4만원. 4만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드리니까, 다 이렇게, 뭐, 저거는 너무 크다, 진짜, 인간적으로. 사장님. 저거는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분께 드릴 거고, 나머지도 다 좋아요. 보세요. 요게 다 하나거든요. 제일 이제 얼굴 두수가 작은 거는 사장님께서 가격 조정을 해서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소개가 될 거고, 정말 기본 사이즈는 요 사이즈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이게 다예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4만원. 홍매화 대품 특대 군색입니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도 완전 특대품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박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이름이 데룰루예요. 얘가 지금 빛감은 연두색이지만, 여러분 지금 연두색이잖아요. 뽀얀 백분감도 있고요. 수영은 꽃봉오리 수영입니다. 아, 이거는 다, 어떻게, 이것도 전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완전 특대 사이즈 30, 한 4, 5cm 나옵니다. 요거는 사장님께서 이것도 특가로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가격 보시면 아시다시피 4만원 밖에 안 해요. 데룰루 검색해보세요. 빛감이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지.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이거 뿌리다. 어머, 근데 이거 화분 이거 있을까? 삽목판에다 심어야 될 듯. 화분 있겠죠. 이렇게 큰 화분도. 와, 이렇게 풀분에다 사장님께서 안착을 해놓으셨네요. 여기는. 보세요. 이런 큰 화분은 사실, 우리가, 택배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왕큰 화분은 직접 가셔서 사셔야 되는데, 큰 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근데 가격이요, 이것도 4만 원밖에 안 하고요. 보시다시피 얼굴 두수는요,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들려요. 뭐 기본 20도 이상으로 된 것 같고요. 엄마 얼굴만 사이즈 대충 재드리면 한 15에서 16까지 나오고요. 요게 하나에 지금 삽목판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앉혀놓은 거고요. 흙, 여기 흙 담아갖고, 삼마사 모래흙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담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 너무 큽니다. 완전 큽니다. 이거 직접 오셔서 골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도소매도 가능하다 하니까, 도매하시는 분 오셔갖고 데려가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이제 큰 걸 좋아하시면, 요거 데룰루예요. 데룰루 이름은. 특대 사이즈 군사, 이것도 4만원에 드립니다. 요거 약간 빛감이 올라온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갛게 빛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다른 데 보시고 검색해보시고 빛감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보시면 참 좋겠죠? 저도 찾아봐서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데룰루입니다. 특대 사이즈, 이것도 특가 4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는요, 완전 대품의 피치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전체 사이즈는요, 한 17에서 한 20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두수가 많기 때문에 18, 19도 나올 수 있고요. 색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피치민트가 이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나왔잖아요. 노란과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대품 피치민트예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2만원대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엽을 다 떼셔서 넓은 창분에 뚝 그 상토 배양토 올려갖고 그냥 뚝 얹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뿌리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 내시면 되시는 거고. 아, 색깔이 정말 곱고 아름답죠. 피치민트가 이제 키우다 보면은 진한 핑크, 그 핑크색 으로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노란색도 나올 수 있거든요. 뿌리 내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지금 요것도 중국에서 지금 완벽하게 빛감이 나온 아이지만 이제 물류 운송 과정에서 약간의 색깔이 빠진 듯해요. 지금 색깔 보시면 요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요것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대품 피치민트입니다. 가격은요 2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우레시스가,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다시 입고로가 되었습니다. 아우레시스가 대품, 이 정도면 대품이에요. 목대는 목질화가 완전하게 돼 있고요. 이게 목대에서 자구도 나와갖고 자구도 목대가 생긴 상태. 하엽을 정리하셔서 심으시면 되고, 요거 제 손바닥을 다 가리죠. 이거는 보라색으로 빛감을 전체적으로 다 내주는 거고, 아우레시스 대품입니다. 대품 군생 전체 사이즈는 한 16에서 7, 8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두수도 아주 빽빽한 수형이고요. 완전 목등이 목질화가 다 된 아우레시스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이 아이는 2만원 아주 좋은 가격이죠. 2만원에 대품 아우레시스 이런 아이를 여러분께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창분에다가 안착을 시켜 놓으세요. 그럼 뿌리 나올 거고요.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아우레시스가 이렇게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거는요 나단이에요. 나단. 제가 이것도 이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있긴 한데 이렇게 큰 건 없어요. 저도 이제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가 빛감 나오면 예술이죠. 끝에 부분이 완전 맑은 핑크와 노랑, 가운데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 이것도 국내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이즈와 품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아, 이거는 25-6cm 나옵니다. 목대가 이것도 완전 굵은 꿀목대가 있겠죠. 안쪽에. 와, 너무 멋집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이렇게 굵은 목대에서 지금 자구들도 나왔는데 얘도 꿀목대로 바뀌고 있고, 완전히 뭐 다 묵은둥이죠. 얼굴 사이즈만 해도 10cm는 될 것 같고요. 두수는 뭐 둘레 6, 3, 5, 한 9두, 뭐 12, 뭐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 전체 사이즈는 25-5cm 나오네요. 큽니다. 완전 대품으로 나단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색깔 나오면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요거 색깔 내보세요. 저도 나단의 매력을 제가 키우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 품종만 나오면 여러분께 침이 마르도록 제가 칭찬을 해요. 너무 이쁘다고 키워보시라고. 근데 이렇게 지금 수입되어 들어온 것은, 아, 이거 비교도 안 되네요. 너무너무 멋진 사이즈와, 너무너무 멋진 묵등이, 나단. 여러분, 그냥 세월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4만원에 세월을 한 5년 정도 벌어 가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이쁜 나단이,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4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레인드랍이래요. 세상에나, 이렇게 큽니다. 레인드랍이 이렇게 풍성한 키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와, 목대 보세요. 이렇게 꿀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이제 굵은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와갖고, 자구도 목대가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드랍이, 입장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보라색을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얘 레인드랍도요, 오래 키우니까 색깔이 진한 보라색으로 갔다가,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이런 수영 레인드랍 이렇게 키우기 힘들어요. 저도 레인드랍을 키워봤지만 목대만 뻘쭘하게 크고 얼굴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완전 얼굴도 너무 좋고 완전 묵은둥이라서 꽃다발 수영으로 해서 얼굴 사이즈 한 10cm 정도 되는데요. 군생이에요. 한번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드랍이 정말 멋있게 나왔고, 요거 대품입니다. 레인드랍인데 가격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3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드랍 이렇게 드랍이 안 나온 거는요 여러분 드랍 다 나와요. 뿌리 내서 이제 햇빛 잘 받고 통풍시켜 주잖아요. 그럼 드랍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드랍이 그러면서 진한 보라색으로 처음에 갔다가 오래되니까 핑크로도 바뀌더라고요. 정말 사이즈 좋죠. 너무 멋지고요. 요것도 한번 군생으로 해서 대사이즈 레인드랍이 국내에 보기 힘든 이런 군생들이 오늘 도착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3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완전 진한 보라색이 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보라색이 너무 진하니까 블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이즈 대품이에요. 와, 23-4cm로 나옵니다. 23-4cm 대박이죠. 요것도 한번 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00원이래요. 대박이다. 대박. 이거 18,000원 22cm 정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얼굴이 제가 시그니처는 뭐 2-3도 이 정도만 봤는데 특대 사이즈로 해서 군생이에요. 가격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그니처 보신 적 없죠. 시그니처가 예, 가장자리가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나면서 가운데가 이제 피멍으로도 들어와요. 이제 짧아지고 환엽으로 되면은
그 제클린하고 좀 많이 닮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거 대품 군색으로 해서 이렇게 큰 국내에 없는 대품 사이즈 시그니처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가격도 세상이 뭔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는 만원대 만원대 1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그니처 대품 군색입니다. 이거는요 덴트라 잼인데 세상에나 이거 재입고 됐어. 완전히 대박이죠. 아 이거는 뭐 없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을 때.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입고를 시켰고요. 아, 사이즈는 뭐 거의 30cm, 28cm에서 30cm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 덴트라 잼이 이렇게 큰 거 여러분 없어요. 국내에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멋진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요 아이.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입고가 되었고 특대 사이즈고요. 가격은 3만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 나오고 있네. 요렇게 요렇게 멋진 빛감을 아우 이거 어떻게 색깔 너무 멋지죠. 이거 보세요. 너무 멋지죠. 전체 사이즈는 30cm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27, 67 정도 나오는 덴트라 잼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요거 3만원 완전 가격 예술이죠. 색깔도 수영도 너무너무 멋진 수영과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수입 군생 다육 대사이즈를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강 이모네 다육에 어제 입고가 되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덴트라잼 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백화시즈입니다. 백화시즈가 세상에나 이거 보세요. 완전 이것도 대품이죠. 백화시즈도 가격대가 있어요. 이 아이도 품종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고 목대 보세요. 세상에 이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굵어요. 그리고 목대가 이렇게 나와서 자구가 나와서 목대가 생겼죠. 백화시즈인데 진한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이 있는데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졌고요. 뽀얀 백분감도 있고 수영도 너무 멋지고요. 요거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백화시즈 요거가 지금 사이즈 요것도 장난 아니 아이고 장난 아닌 게 보면 한 5cm 정도 나와요. 전체 사이즈가. 얘가 얼굴이 자체가 커요. 그래서 얼굴 사이즈만 해도 15cm 되거든요. 요거 백화시즈도 여러분 요렇게 큰 군생이 국내에 없죠. 구하기 힘듭니다. 여기 금강 이모네 다육 아니면요 요렇게 큰 군생들을 보기 힘들어요. 백화시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꼭 요거 득템하셔서 키워보세요. 가격은요 5만원입니다 5만원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입성이 굉장히 넓고 동글동글합니다. 요거 여러분 백화시즈가 외두난 2두 정도밖에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풍성한 대품 군생으로 입고가 되었고요.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끝에 부분이 약간 밝은 보라로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도 키우시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진한 보라색이나 핑크로 바뀔 수 있죠. 뽀얀 백분감은 오래되면 얘네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25cm가 무조건 다 넘습니다. 다 무조건 넘다고 하면 안 되나? 25cm 전체 사이즈 긴 사이즈로 됐을 때 25cm는 되네요. 여러분 요거 대품 백화시즈입니다. 가격 5만원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흑사금이에요. 흑사금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입고가 된 게 아니라 애원엽서 지난번에 입고된 아이들 뿔이 완전하게 다 할착이 된 아이들인데 요거를 이제 뽑아서 보내드릴 흙을 이제 뭉쳐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흙 털지 마시고 그대로 심으셔서 다른 흙 보충을 해주셔서요. 물 줘도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데려갔잖아요. 화분채로 가져갔는데 저도 이제 멋진 화분에 식재를 하고 싶어서 바꿨어요. 화분을 그래갖고 얘를 뽑았더니 아주 굵은 뿌리가 나왔더라고요. 얘는 특이하더라고요. 나무잖아요. 거의 묵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얇은 뿌리가 안 나와요. 거의 굵은 뿌리가 나오면서 하얀 뿌리 굵은 뿌리가 나오면서 뿌리 흙이 막 뭉쳐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딱 다른 화분에 안착을 시켜갖고 보충을 하세요. 흙을 그러면서 물을 바로 주니까 얘네들이 시들었던 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시는 흑사 그 뿌리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뿌리 알착이 되어서 색깔이 빠졌지만 색깔 나오면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첨부사진 이것도 드려야 되겠네.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보라색 줄이 있으면서 보라 핑크색을 내주는 흑사금 18,000원 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이거는 흑사금 애원엽서 가가고요. 얘도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잘라요. 잘래요. 그래갖고 풍성하게 만들어지거든요. 흑사금입니다. 이거는 18,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일본 정월이 다시 입고가 됐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가 됐지만 다시 또 완판이 되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색깔은 지금 연한 핑크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 정월도요 여러분 이것도 한 몸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목질이 되어 있는 묵둥이고요. 요거는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13-14cm 정도 나오고요. 핑크와 약간의 맑은 톤의 빛감으로 내주는 요거는 일본 정월 군색 한번 군색이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2만원. 요것도 그 색깔 나오면요 완전 찐 보라색으로도 나오고요. 핑크로도 바뀌고 막 여러가지 수시로 그 색깔로 바뀌더라고요. 정월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정월 2만원 한번 군색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재입고된 거 인기 품종 없어서 다시 이제 입고가 되었어요. 못 사신 분들 지금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본 정월입니다. 스트로베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재입고되었어요. 이것도 다시 들어온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생장점이 특징이고 얘가 색깔이 나오면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거든요. 가장자리는 살짝 얇은 듯 하면서 핑크로 선명한 라인을 칠해주는 이 스트로베리 이 사이즈를 지금 사진께서 화분에다가 얹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흙 담아가지고 이렇게 얹혀놓으시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자구 분리가 하나씩 한두 개씩 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모아서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뿌리 나오니까 요거는 스트로베리예요. 가격은 12,000원에 한번 구세. 국내 스트로베리가 이렇게 풍성한 자구가 많은 건 없어요. 저는 외두로 되어 있는 거 합식해서 얘를 키우고 있는데 국내에서 많이 보기 힘들고 이런 가격이 있더라도 이런 가격으로는 만나보기 힘드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스트로베리입니다. 가격 1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핑크베리도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사이즈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전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이것도 다시 들어왔는데 한 9cm 전체 사이즈가 그래요. 이거는 사이즈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건데 오늘 이거 특가로 여러분 10,000원에 드린대요. 10,000원. 너무 예쁘잖아요.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하셔가지고 분갈해서 키웠어요. 목대도 생겼고요. 요거 지금 특가로 드리는 게 지금 가격이 10,000원에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상 가격은 제가 공개를 못 하겠네요. 보시면 이렇게 멋집니다. 아주 동글동글 공으로 다 말려 있어요. 너무 색깔도 이쁘고 베리베리 핑크베리입니다. 요것도 목대가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안착을 시켜 놓으세요. 그럼 뿌리 나올 거고요. 요것도 특가로 해서 여러분 10,000원에 드리니까 핑크베리 이렇게 완전 묵은둥이 목질 다 돼 있는 요 아이도 10,000원에 특가로 드리니까 이것도 못 사셨으면 오늘 사셔서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핑크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터치미. 와, 이것도 완전 대품이야. 너무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20cm가 넘는 사이즈, 저째 사이즈가 다 두 수는 뭐 말도 없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여기까지만 해도 10개니까 30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굵은 목대가 있고 자구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꽃대를 막 올리고 있는데요. 얘가 스피나가 터치미죠, 터치미? 터치미. 예? 터치미예요? 터치미, 터치미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 끝에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이게 레티지아처럼 물듬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입성 모양, 입성이 좀 다르거든요. 입장 모양이.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키우는 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구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거는 자구가 한두 개 분리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 대사이즈, 왕대 사이즈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와, 이런 사이즈를 이런 가격에 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18,000원이랍니다. 대박이죠. 18,000원. 이거 터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완전 특가의 특가니까 없으시면 이거 18,000원 데려가셔서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3만원 받아야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두수도 좋고 목질 다 되어 있는 목등에 얘도 이제 화분에 배양도 담아가지고 이렇게 얹혀놓으시면 금방 뿌리 나올 거고요. 이렇게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터치미 빨간색의 빛깔을 보여주는 이 아이 1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드 노블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사이즈가 커요. 지난번에 입고가 되었던 레드 노블보다 얘가 사이즈가 훨씬 크고 가격은 그대로네요. 대박이죠. 레드 노블도 지금 전체 사이즈는 15cm가 넘고요. 두수는 뭐 상관없어요. 전체 사이즈가 15cm가 넘는다는 것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두수는 작으면 좀 많이 두수가 많고 얼굴이 많고 좀 얼굴이 큼직큼직큼닥하면 얼굴이 좀 적은 그런 수형이죠. 이건 레드 노블 전체적으로 다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가격은 16,000원. 1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얘도 묵은둥이라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죠. 목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도 생겨서 길게 꺼뻐져 있죠. 요거 전체적으로 가장자리에 보여지는 요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핑크색의 빛감을 전체로 다 내주고 얘가 이 사이즈면은 가격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가격 사장님께서 이것도 뭐 거의 최저 가격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이즈가 10,000원대라니 말도 안 되거든요. 요거 16,000원.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요건 작은 사이즈인데 이제 포트 사이즈가 아까는 15cm라면 이거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것도 싫어하시는 분 계시니까 나는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소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형이고 아까 보여드린 게 대형이에요. 요거는 대신에 얼굴 사이즈 적으면서
자구가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얘도 목대 목질화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사이즈가 좀 작다 뿐이지 거의 뭐 차이는 안 나는데 가격은 얘가 더 싸죠. 당연히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준비돼 있어요. 레드 노블 요거는 이제 중 사이즈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중 사이즈로 보여드릴 거고 12,000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건 대사이즈니까 그 16,000원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레드 노블입니다. 요것도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사이즈 제가 보여드렸죠. 13cm 정도. 이거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자구가 작으면서 아주 빽빽하게 두수는 얘가 더 많이 있네요. 큰 거보다는 확인되실 거예요. 화면으로도 요거는 레드노블입니다. 러우입니다. 아, 러우도 제 입고 됐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군색이에요. 군색. 전체 사이즈 14, 15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보라색 빛감 환상이죠. 요거 보세요. 굵은 꿀목대에다가 색깔도 너무 곱고 아름답네요. 진한 보라색 빛감을 내주는 러우 군색이 철학 아니에요. 철학 아니라 그냥 생얼 군색으로 이쁘다. 너무 이쁘죠.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8,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완전 찐 목두기로 굵은 목대에서 지금 자구가 나와서 목대도 형성이 돼 있는 러우예요. 러우 진한 보라색의 빛감으로 지금 나왔는데 얘가 보라색으로도 나오고 또 핑크 노랑도 같이 섞여 나오는 그런 러우의 그런 빛감입니다. 이거는 얼마 8,000원밖에 안 하네요. 정말 너무 좋다. 이것도 13cm나 되는데요. 정말 좋은 가격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러우 군색입니다. 빅토리입니다. 빅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 색깔 대박입니다. 완전 핑크와 노랑이 환상인데요. 이것도 18, 17 뭐 이렇게 사이즈가 대박이네요. 완전 큰 대품이에요. 여러분 빅토리 이렇게 이뻐요. 색깔 보세요.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구해. 이런 가격에 이거는 3만원 3만원 목대 목질화 완전하게 돼 있고요. 노란 빛깔과 핑크빛이 예술이죠. 이렇게 지금 입성이 약간 입장이 좀 길어져 있지만 이것도 뿌리 내서 키우시다 보면은 입성이 얘 동글동글한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도 안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으면 굳혀지면은 정말 너무 멋진 노란과 핑크색으로 환상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묵은둥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수입되어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햇볕을 못 봐서 갇혀 있어서 어둠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약간 푸르게 변했는데 요게 이제 뿌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완전 다른 얼굴 빅토리의 찐 면목 빛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이거 대품이에요. 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우 이쁘다. 자, 요거는 이제 헤라가 왔어요. 헤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국내에서 본 헤라는 약간 입성이 약간 길쭉하고 보라색 백분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또 키우는 헤라는 좀 달라요. 그 입장 모양이나 수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헤라인가 그 좀 맞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의 확인으로 이제 헤라. 아, 헤라가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알았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가격이 14,000원밖에 안 해요. 대박. 12cm. 12cm고요. 전체 사이즈. 이거 지금 1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지금 헤라입니다. 군생이고 목등인데 이게 14,000원밖에 안 한대요. 보시면 이렇게 목대도 있으면서 자구도 나왔죠. 목대가 생기면서 헤라입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밝은 보라죠. 밝은 보라로 색깔을 내주고 보얀 백분감 있습니다. 헤라가 이렇게 아주 얌전한 수영으로 아주 올바른 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멋지죠.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좀 작은 자구를 가진 헤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수영 보기 힘들어요. 요거 제가 헤라 닮았다는 게 요거거든요. 다 같은 아이들이에요. 드나이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건 헤라입니다. 14,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아 이거는 아르제. 이것도 다시 입고 됐어. 그때 방송했을 때 몇 시간 만에 품절됐대요. 이것도 그래서 다시 입고를 시켰는데 정말 대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정말 대박이죠. 이렇게 멋지게 달궈진 목등이 사이즈는 18cm 대사이즈 거의. 그리고 색깔이 정말 환상이잖아요. 노랗고 핑크 완전 멋진 목등이죠. 뭐 이거 15,000원밖에 안 해요. 대박. 목대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것도 금방 또 품절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도매도 같이 하니까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요. 빨리 하셔야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색깔 보세요. 아르제 색깔 이렇게 내기란 정말 오래 걸리죠. 3년 이상을 달구셔야지 되는데 완전 멋진 오리지널 빛감으로 다 나온 노란 빛깔과 핑크 피멍 보세요. 환상이죠. 이걸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심으시면 이대로 이제 즐기실 수 있는데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입성도 너무 예쁜 아르제 찐 목등이 여러분 노란색과 핑크색 대박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아르제가 이 빛감 보려고 우리가 애기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아르제를 가격도 좋지만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묵둥이를 15,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정말 최저 가격으로 맞춰주신 거 맞죠? 아르자이 군색입니다. 한 몸이고요. 15,000원이에요. 자, 아, 이거 사라임에 여러분 사라임에 보여드릴게요. 사라임에는 이제 한정으로 드릴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지금 15,000원인데 진짜 좋은 가격이거든요. 사라임에도 여러분 요런 거 보기 힘들어요. 아예 없어요. 국내에는 13cm 전체 사이즈. 근데 뭐 요거는 의미 없죠, 그렇죠? 사라임에가 약간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색깔 거의 다 나왔죠. 보세요.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좋아요. 중 사이즈고 요거 네 개밖에 없어요. 요거 못 사셨으면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진한 보라색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줄 거고 자구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요거 사라임에 4개 한정으로 해서 15,000원 대박 가격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사라임이 없어요. 요 조그만 얼굴 하나 요 정도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원 정도 하지 않나. 그리고 묵은둥이도 없어요. 이렇게 색깔 나온 게 없거든요. 국내에는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온 완전 묵은둥이로 들어온 이 아이 군색 중 사이즈고요. 15,000원 4개 한정으로 데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중 사이즈와 대 사이즈가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정으로 보여드려요. 색깔 너무 곱죠. 이렇게 좋은 사이즈와 좋은 군색 색깔도 정말 완벽하게 나온 요 아이들 묵둥이 중 사이즈는 얼마? 22,000원. 22,000원에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이렇게 세 개 한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대품도 있어요. 대품은 이제 38,000원에 드리는데 이것도 세 개밖에 안 보이죠? 색깔 나온 거 보이시죠? 전체 사이즈 20cm 좀 작을 수도 있네요. 저런 거는 한 18cm 정도 나오는데 이건 대품이에요.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멋져요. 완벽하게 색깔이 다 나와. 라즈베리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이제 이거 뿌리 나오기 시작하고 뿌리 활착이 되잖아요. 그럼 자구 더 나올 수 있어요. 풍성하게 자구 잘 나오는 게 또 라즈베리의 특징이잖아요. 대품과 중품이 있는데 22,000원과 38,000원 한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제이드 포인트예요. 가격은 12,000원. 이것도 전체 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구가 정말 많이 나왔고 제이드 포인트가 이것도 많이 없는 품종들이에요. 국내 많이 없습니다. 색깔은 지금 이것도 이렇게 진한 핑크로 색깔 나왔으면서 보라로 이제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노란색도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이 특징이거든요. 제이드 포인트 중사이즈 군생 이렇게 풍성한 군생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온 거고요. 이거 12,000원입니다. 좋은 가격이죠. 12,000원에 이렇게 묵은둥이 제이드 포인트 국내에 많이 없는 이런 빛감을 가진 아이 12,000원으로 이렇게 구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구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리고 오셔도 돼요. 그거는 뭐 여기밖에 없는 거니까 자신만만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이드 포인트 12,000원 최저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엘비안토. 지난번에도 이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해드렸을 거예요. 완전 대박이었고 여러분께서 못 사셨어요 많이. 그래서 다시 사장님께서 다량으로 입고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도소매를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매하시는 분들도 데려가셔서 키우 보시고 또 판매도 하시라고 같이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못 사셨으면 오늘 사시면 되시는데 가격은 이제 35,000원이죠. 35,000원이고 얘가 지금 빛감은요 여러분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가장자리에 약간 프릴감도 있으면서요 철화가 풀린 듯한 그런 수영이에요. 보니까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가 보시면 19cm 뭐 거의 20cm 가까이 나오는데요. 수영은요 얘가 지금 뭐 철화가 풀린 듯한 분질한 듯한 이런 수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색깔은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색깔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뒤에 볼까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완전 이쁘겠죠.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수입되어서 말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이제 다 제거가 되고 소독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건데 얘네들 그동안에 이제 색깔이 가장자리 아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초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아이가 완전 이제 거기 농장 현지에서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와 이거 뭐 10배 이상 이뻤다고 보시면 된다고 해요. 너무너무 이뻤대요. 진짜 말도 못하게 이뻐서 사장님께서도 이거를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직접 현지에서 이 아이들의 그 짐 빛감을 보셨기 때문에 요거를 자신있게 데려오셨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국내에서 비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이게 지금 반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3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 저도 봤는데 진짜 가격 어마무시하게 높더라고요. 이게 지금 철화도 아닌 것이 지금 철화도 같이 있는 거 있네. 철화예요 이거? 아 철화가 풀린 거래요. 어쩐지 철화가 많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이게 지금 철화였었는데
풀려서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거. 이거 지금 뿌리가 안 나온 상태, 말려진 상태에서 이 정도의 빛감인데, 이거를 뿌리 내에서 활착이 되었고, 완전하게 이제 얘네들이 빛을 발하면, 완전 뭐, 이 눈을 띌 수 없을 만큼, 아, 진짜 금강 사장님한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이에요. 이런 가격으로 이거를 구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멋진 빛감 또, 이 엘 비안토라는 이런 다육이를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소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하나 데려가서 키우고 있지만, 저도 이제 시간 되면은 얘네들이 성장하는 거, 어떻게 예뻐지는지를 또 여러분께도 가끔 가다가 이제 공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직 안 사셨으면, 오늘 정말 많은 수량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도매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골라가시고 또 다른 것도 보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아이의 품종은요, 엘 비안토예요. 오늘도 아주 멋진 아이들로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 비안토 3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롱기시마예요. 롱기시마가 군생 묵둥이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색깔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면 색깔 진짜 환상이죠. 요것도 그 묵은둥이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한번 군생인데 가격이 진짜 좋네요. 이렇게 목질이 돼 있는 분리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가는 도중에 자구 분리될 수 있으니까 같이 모아서 심어주시면 되시고요.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요거 롱기시마가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진하게 전체적으로 꽃잎 모양으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묵둥이 군생들은 가격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000원 밖에 안 합니다. 롱기시마입니다. 롱기시마 꽃잎 모양의 수영이죠. 그리고 진한 초콜릿 라인부터 이제 그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진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롱기시마가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 군생 묵은둥이는. 근데 오늘은 13,000원에 수입되어서 들어와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1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롱기시마도 여러분 원하시면요. 롱기시마 13,000원에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저도 처음 본 거예요. 대박이죠. 야스민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는 이거 12cm 포트에 있고, 목대는 굵은 목대 보이시죠? 이거는 뽑아도 되지, 참.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완전히 색깔이 다 보라색으로 전체로 나왔고, 완전 굵은 목대 귀엽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진한 보라색 색깔 전체적으로 색이 나왔고요. 정말 너무 깨끗하고 예쁘다. 이거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12,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 예쁘죠. 입성은 지금 얘네들이 완전 뭐 달궈져서 윗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뭐 완벽하게 색깔이 나왔고, 다져진 아이. 얼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네요. 4두 정도 보여지고요. 요거 군생이에요. 목대가 굵은 이런 거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야스민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것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지금 색깔 거의 다 왔고, 이렇게 진한 백분감도 있으면서 밝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있습니다. 야스민 1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원종 라라라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원종 라라라고 써놓으셨어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대박이죠. 완전 뭐 빠글빠글합니다. 이것도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고, 보시면 이렇게 목대도 나와 있고, 이것도 좀 뭐지, 얼굴이 작으면서 지금 이렇게 막 크지 않은 그런 수영 같아요. 이거는 2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 얼굴 사이즈가 제가 보여드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10cm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이렇게 연한 핑크와 끝에 부분이 약간 각이 져 있으면서 아주 동글동글하게 완전히 뭐 야물딱지게 달궈졌네요. 보니까 가격은 2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종 라라입니다. 2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가요. 핑크베라. 전체 사이즈는 한 13, 14 나오는데, 와, 이것도 완전 뭐 묵은둥이가 다 돼갖고 돌았네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빛감 핑크베라 여러분 보셨어요? 꼭 핑크베라 금같이 생겼네. 요거 가격 8,000원이래요. 대박. 요것도 지금 목대 보세요. 목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요. 요거도 지금 한 장에 이거밖에 없대요. 보여지는 가격은 8,000원이고, 먼저 이제 방문하신 분이 다 사가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멋집니다.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좋고, 색깔도 이렇게 예뻐도 돼? 얘 핑크베라도 맞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색깔이 나오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핑크베라입니다. 요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요, 줄리아 금이에요. 여러분, 줄리아는 보셨죠?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 얘는 줄리아 금이에요, 금.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핑크 라인과 함께, 노란 빛깔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것도 한정이라고 해요. 이거밖에 없대요. 이것도 방문하신 분이 구매를 해가셔서 남은 게 이거라고 하는데요. 아, 이것도 1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개 있냐면, 2, 3, 6개 정도밖에 없어요. 가격은 3만 원. 줄리아 금이에요. 금입니다. 그래서, 뭐, 창금은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지만, 이런 금들은 참 귀하고 가격도 있는 편인데,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만 원이거든요. 줄리아 금도 너무 좋은 수영으로,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해서 가장자리가 노란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 부분은 핑크핑크 색깔이 나오죠. 요거는 줄리아 금. 가격 3만 원. 3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어니언 로사 군색인데, 이건 사실 저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처음에 기억나나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가 목대가 굵으면서 진짜 자구가 쬐깐했거든요. 요 정도 자구밖에 없어요. 그 진한 보라색으로 나왔던 아이들인데, 세상에 뿌리가 하착이 되고서 이렇게 지금 싱싱하게 잘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쁘지 않아? 이거 특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둘레 다섯 개인데요. 16,000원 판매되는 거거든요. 어니언 로사. 색깔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완전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색깔로. 근데 가격 16,000원인데 만 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하실 분은 다섯 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특가로 드리는 어니언 로사 애완용소 가구요. 얘는 금이 아니라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얼굴이 큼직하게 크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 정도예요. 아주 귀엽고 따글따글한 얼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 소박하게 이렇게 풍성하다고 표현을 좀 그런가? 좀 이렇게 자꾸 귀엽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요, 지금 얘네들이 뿌리 다 할착이 되어서 초록색으로 좀 나오고 있지만, 전체도 진한 요 색깔로 되는 거예요. 이거 장미꽃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꽃 모양의 그런 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구가 있는 이 아이는 아주 멋지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나무에서 꽃이 피듯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만 원에 특가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따끈따끈한 수입군생 소식이었습니다. 완전 초대형 대품으로 해서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고 가격도 좋죠? 여기는 금강 이문네다육입니다. 방문하시면요, 이제 와시고서 다른 것도 골라가실 수 있고요. 택배 주문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품종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도소매 가능합니다. 도소매. 도소매 가능하니까 도매 문의해 주시고요. 직접 오셔서 도매도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금강 이문네다육 수입군생 전문농원입니다. 저는 또 다음 소식으로 여러분 인사드리러 올 거고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품종들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방문하시면 오늘 소개 안된 품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일요일 저녁 7시에 나가니까요. 그때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